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고하고 차고부터는 이제 좀 쉽죠. 알겠죠? 어느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 되죠. 자, 의의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차고는 차고가 없었더라면 표의자 줄고 이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우리가 차고는 뭐죠?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차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 표의자를 뭐란다? 주관적. 여기 뭐다? 일반인. 일반인을 뭐란다? 객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차고가 되려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차고의 존재 여부는 언제를 기준한다? 의사표시 당시.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그래서 의사표시 당시 이렇게.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을 했죠. 여러분 봐봐요. 서명이란 말이 뭐죠? 서명. 서명은 뭐로 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거죠. 손. 손이나 입. 손이나 입에 관한 착오로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죠.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원보증서류는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 줄로 알았죠. 그럼 이것은 뭐다? 의사죠. 의사. 그런데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이것을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인데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장래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호텔의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 여기요. 스스로 생각, 이것을 동기라고 해야죠. 동기. 그런데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예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죠. 동기의 착오. 이런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취소를 못해. 이 동기의 착오가 취소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동기를 뭐를 했다고 해야 돼? 표시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거나 유발되거나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동기만 있고 동기가 표시됐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뭐라 해야 돼?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당사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게 하는 그 사람이 줄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러면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그 동기가 표시되고 그 표시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해. 그런데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합의까지. 알겠죠? 합의는 아니다. 몇 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도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죠. 여기 봐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죠.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동기의 착오가 되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기는 유발이 됐죠. 그럼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계약이 있어서 줄고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 이것을 뭐란다? 사람의 동일성이죠.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누구더라? 을이더라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사람의 동일성이죠. 이것을 뭐가 된다? 차고이다. 이렇게 차고 이렇게.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에게 관한 차고 줄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요. 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온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한 후에 나와요. 등기한 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등기하고 나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봐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장래 미불장, 장래 줄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 여기 줄고 봐.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차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차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중요해요. 양도소득세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두 번째는요, 그것은 장래에 나오니까 장래. 그것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죠. 양도소득세에게 관한 것도 차고이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도 차고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공부상의 표시를 묻고 농지인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했으나 실제는 하천부지요. 여기 농지 동그라미, 하천부지 동그라미요. 13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요. 600평이 하천부지인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봐봐. 성질의 차고죠. 이것은 우리요. 여기는 2017년 세무사인데 우리 공유기사 15회 심에도 이게 나왔다면 똑같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건 성질의 차고라고 되어 있죠? 성질의 착오를 써 줄곧고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다 이렇게. 토지의 현황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 건축사의 줄고 여기요.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 이렇게. 여기 줄고요. 우리가요. 건축학과 교수 배병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요, 건축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서는 건축학과 교수로 가니까 당연히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아파트 설계를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은 아무리 대학 교수니 뭐니 해도 설계를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이 말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 이것도 뭐가 된다? 착오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 동그라미 시가 여기 한번 봐봐. 지금 뭐 돼지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붙었죠? 출제가 많이 됐다 이 말이죠. 여기 뭐다? 시가. 시가는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가 그 다음에 면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착오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줄거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 지분 얼마나 샀냐면요 4평의 땅을 샀거든요. 4평 근데 0.211평이 부족해. 0.211평 너무나 큰 수화죠. 이런 경우는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차고에 해당한다. 틀렸다. 그 다음에 차고로 인하여 표의자가 줄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닌데 그걸 뭐라 한다? 선의가 아니요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차고는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돼. 손해가 없으면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줄 것이고 거기다서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가압류가 있으면 나는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가압류가 없다고 해서 내가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 무효란 말은 가압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손해가 없으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주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얘기했죠?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줄고 가압류가 원인 무효? 가압류가 원인 무효 이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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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대한 과실은 뭐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미쳐 여기까지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그 다음에 줄고 현저히 결의 현저하게 결의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래.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누가? 누가요?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봐봐. 여기 줄고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여기만 줄고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고 할 수 없다, 틀렸어. 있다 이렇게. 공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여기 중요하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평생 용서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또 뭐를 했다? 토지 대장도 확인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 반대로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사의 말을 믿고 거래했습니까? 말을 믿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아시겠죠? 착오를 요로 취소할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중대한 과실 누가 입증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누구? 상대방. 그러면 우리가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중요해?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해?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이렇게 효력을 부인하는 틀렸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다. 여기까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 여기까지.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중대한 과실이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이용. 그때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중대한 과실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이용했다.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 우리 최근 봐봐. 26회 28회. 우리가 다음에 31회잖아요. 우리가 올해가 31회인데 26회 28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최근에 나온 지문이다. 이런 말이죠. 고려청자죠. 고려청자. 이런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없다. 판례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로 알고 샀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나죠. 우리가 용 시가 가격 차이가 근소하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뭐에 해당한다? 착오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려청자를 알고 고가를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착오를 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착오로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취소. 취소되면 취소.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 그래서 소급적으로 무효.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 이렇게. 착오를 요로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 경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줄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요. 착오하고 사기가 여기서 다르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 위법하니까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그런데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죠.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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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다. 틀렸죠? 착오 동그라미 이미 규정. 착오는 이미 규정이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배제할 수 있죠. 자 그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동그라미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 해제 거기다 써 선의 옆줄 긋고 선의 계약을 해제하죠. 선의 옆줄 긋고 전부 반환해. 해제하게 되면 전부를 반환해. 그래서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착오 동그라미 착오를 요로 매매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에다 써 선의 옆줄 긋고 현존 이익만 반환. 이렇게 현존 이익만 반환 이 말이죠. 봐봐요. 해제한 후라도
우리 시험에는 해자 누라도 착오를 유로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봐. 13회, 19회, 23회, 26회. 시험이 많이 나왔죠?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한 네 번 정도 나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 후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봐봐. 우리가 이건 이제 이게 작년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2018년에 나온 판례예요. 그런데 작년에요. 모든 국가고시에서 웬만한 시험이 다 나왔어.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나왔는데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이게 뭐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예전에 뭐라 했냐면 학자들이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매수인은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 줄 것이고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착오와 담보 책임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어. 별개 이렇게. 잠깐 쉬었다요. 우리가 사기 강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